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바로 짜잔, 이 장구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면은 바로 모기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치고 또 질병도 많이 옮기고 사상자까지 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장구벌레 플러스 저기 모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로 바로 오늘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와, 이거 열 수가 없네 이거. 살짝 열어볼까? 아니라 못 열겠다. 이거 진짜 엄청 많은데 오늘 어떤 실험이냐면 바로 이거 신기패. 요즘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한 이 해충제잖아요. 해충약. 그냥 분필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싹 긁어가지고 한번 다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구벌레를 제가 최근에 물고기들한테도 못 먹였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모기가 벌써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기 장구벌레가 진짜 많아요. 와, 그럼 한번 떨쳐볼까? 아, 예, 모기 많다. 오, 뭐야? 야. 내가 모기를 잡을 줄이야. 야, 이거는 내가 이거 다시 풀어줄 수가 없다. 오, 먹는다. 오, 잘 먹는다. 네, 현재. 그리고 사실은 이거 뚜껑을 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뭐 하루 새 이렇게 모기가 수십 마리가 돼가지고 뚜껑 열면은 바로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신기패 숙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분필로 돼가지고 그냥 쓰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냄새도 안 나고 사람한테도 무해하고 하니까 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볼 때마다 지긋합니다. 이게 여름에 진짜 아, 그냥 진짜 수십 방 물린 적도 있는데 아이 진짜 초점 왜 이래 이거. 야,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징글징글한데요. 이게 꼭 여름만 되면은 진짜 제가 힘들어요. 채집을 가도 얘네가 있고 민물에 가도 있고 어딜 가나 있어가지고 진짜 기피제랑 버물리는 제가 언제든지 들고 다니거든요. 뭐 그냥 갈아서 빨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필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분필 하나를 뜯어가지고 우선 장구벌레를 죽일 거고 그 이후에 모기는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 분무기에 이제 타서 죽일 겁니다. 그럼 냄새 안 나요. 자, 이거를 잠깐 석고가 없으니까 그래 이걸로 보자. 굉장히 잘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에 쓰는 그 분필이랑 똑같은 질감에다가 똑같은 무게, 비슷한 무게예요. 가벼워요. 냄새 일절 안 나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사슴벌레나 뭐 곤충, 식용곤충 뭐 이런 거 기르시는 것들 그런 친구들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쓰시고 나서 항상 청결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개미를 기르잖아요. 근데 집개미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뭐 나방부터 이거 매미나방 같은데 매미나방, 뭐 진해, 노래기, 뭐 진드기, 화루사리, 뭐 개미, 바퀴벌레 등등 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가루 요만큼만 바로 넣어봐야지. 모기 나올 때 아, 한 마리 나왔다 모기. 자, 투척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루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최소한의 한 10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최소 1000마리가 있는 이 장구벌레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모기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물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아예 산란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주위에는 이제 양동이나 집주위의 작은 쓰레기들에게도 이제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우유팩이나 캔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산란을 하거든요. 한 마리가 보통 수십 개에서 여러 차례 하면 수백 개의 알을 늘려놨는데 그것들도 역시나 여러분들 굉장히 크나큰 해충 퇴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이면은 물 고인 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제일 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해충들을 없앨 때는 이 신기패를 이용하시면 좀 좋아요. 저 날아다니는 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신기패를 이렇게 물에 담아서 보관을 해뒀다가
집 곳곳이나 이제 철조망이나 창문이나 이런 틀에다가 뿌려놓고 녹여놓고 뭐 뿌려놓고 녹여놓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손쉽게 해충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흔들어가지고 우선은 장구벌레한테는 이걸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모기들한테 하늘에 있는 모기들한테 이 분무기로 바로 분사해 버릴게요. 어, 야, 나온다. 이게 물에 잘 녹더라고요. 자, 아, 야, 모기 나와. 아, 야, 나왔어. 아, 모기가 나온다. 자, 우선 뿌렸고요. 이 상태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어라. 와. 어, 야, 나온다. 어. 큰일 났다. 어, 야,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하시진 않으실 텐데 약간 설명충이 돼서 말하자면 이거 침을 보시면은 뾰족하잖아요. 이게 바로 암컷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흡집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꿀이나 이제 이슬을 먹고 뭐 풀에 있는 뭐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삼기 때문에 뭐 그래요. 뭐 해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날카로운 침보다는 약간 수영 개념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암컷이랑 수컷이랑 좀 크기 차이도 나고 뭐 어쨌든 구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기는 모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려들면은 뭐 다 뭐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넣은 지 약 10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친구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몇 마리씩은 있는데 지금 많은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이 신규패 이거 얘네들 다 먹어 골고루 나눠 먹어서 효과가 없나? 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계패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물에 타서 분무기를 분사해도 되고 물에 뿌려도 되고 뭐 다양하지만 그냥 집에서는 이제 분필 형식이라서 이거를 그냥 쓱쓱 선을 그어 놓기만 해도 친구들이 닿기만 하면 쓱쓱 그냥 벽이나 뭐 철조망이나 뭐 문틈이나 이런 데 발라놓기만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거 밟고 그 약품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죽는 건데요. 뭐 신경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마비가 돼서 죽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모기가 돼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뒤로 누워져서 한 친구도 있죠. 이 친구들은 신기패에 이제 물 탄 거 분사된 거 막고 나서 기절을 한 거거든요. 거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네요. 와, 안 죽냐? 야, 빨리 가라.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약 2, 30분 정도 흘렀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짜잔. 아까 여기 안에 장구벌레 엄청 많았던 거 보셨죠? 근데 지금 붕붕 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 지금 움직이는 친구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아까 뚜껑 열지도 못했었는데 와, 이 짧은 시간 다 골로 갔습니다. 이게 붕붕 떠 있는 모기들 보이시나요? 수십 마리가 떠 있네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물에 타서 극단적으로 넣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에 타서 하수구에만 버려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화조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게 퍼지고 퍼져서 진짜 급속도로 줄 것 같은데요. 뭐 부채거나 집에서 이 분필 같은 거를 그냥 쓱쓱 부어서 써도 된다고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뭐 파리부터 바퀴벌레까지 뭐 개미까지 퇴치하는데 굉장히 특효일 것 같고 진짜 홈엑스파랑 그리고 칙칙 뿌리는 거 에엑스킬라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진짜 이거만큼 편리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올해 이걸로 이 신기패로 여름 좀 나야겠습니다. 아, 집에서는 진짜 벌레가 아무리 좋아도 해충은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하수구로 버리면 아마 하수구에 있는 정화조에 있는 모기들 싹 죽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